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등기법 들어갈 거죠? 네, 등기법. 되게 오랜만인데, 뭐, 하나도 기억이 안 나겠지만, 네, 또, 네, 새로 시작하면 또 슬금슬금 기억이 날 겁니다. 자, 등기법 공부한 지한 6주 지났죠? 6주. 6주. 한 7주 만에. 자, 7주 만에 등기법을 들어가나, 자, 4주 만에 들어가나 비슷해요. 그러니까, 예. 네. 크게 뭐 기억 안 나도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또 새로 하면 됩니다. 자, 우리 요약집은 60페이지 보세요. 요약집 60페이지. 자, 일단 펴 놓으시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 등기랑 지적이랑 연결했던 거 한번 확인하고 가죠. 자, 배워보세요. 자, 여기 있죠? 자, 오랜만에, 여기 뭐 있어요? 예? 네? 등록. 네. 자, 등기 등록한다 그랬죠? 자, 등기부에 등기한다. 자, 지적 공부에 등록한다. 그랬죠? 자, 등기부는 갑골구 있죠? 예, 네, 여기 뭐 있어요? 표제부 갑골구. 한 세트. 네. 그다음에 갑구에는 뭘 쓰죠? 갑구에. 권리 중에서도 소유권. 자, 소유권 등기했어요. 자, 등기소에서 갑구에다가 소유권 등기를 딱. 그럼 등기소는 이쪽으로, 자, 뭐 해준다? 통지. 자, 통지는 누가 누구한테? 등기소에서, 자, 지적소관청에다가, 자, 뭐에 대해서? 소유권. 자, 소유권 변경 사실에 대해서 통지를 해준다라고 했어요. 자, 안 되겠어요. 자, 여기 보세요. 자, 색깔 보세요, 색깔. 자, 녹색 등기죠? 예. 네. 빨간색은? 지적이죠. 그죠? 자, 녹색. 전부 다 권리죠? 권리. 자, 소유권에 관련된 등기들. 자, 소유권에 관련된 등기들을 등기관이 했어요. 자, 이런 등기를 했으면 누구한테 알려줘? 지적소관청에 알려줘야 되죠? 그래서 요거 알려준다. 요게 통지입니다. 통지. 저 녹색이죠? 예. 네. 자, 여기 통지 요거. 자, 소유권 변경 사실은 누구한테? 등기관이, 자, 지적소관청한테, 자, 알려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 큰 의미는 없지만 지체 없이 자 등기관이 소유권의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를 했을 때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토지의 경우 지적소관청에 알려야 된다. 자, OX 오 맞는 말이죠. 지금 보고하는데도 헷갈리면 안 돼요 지금. 예. 그러니까 요 지문이 작년에 나왔어요. 예. 소유권 등기 명인 표시 변경 이렇게 뜬금없이 나와버리면 이게 뭐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소유권에 관련된 등기들은 전부 다 알려줍니다. 잘 보세요. 자, 요거 네 가지 중에 가등기 있어요? 가등기 없죠? 그래서 가등기, 소유권 이전 가등기를 하고 나면 알려야 된다고 X. 자, 여기 네 가지 중에 자, 저당권 있어요? 저당권 없어요. 저당권. 자,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면 알려야 된다. X. 자, 전부 소유권 관련 등기만 알려주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요통지는 뭐만? 소유권, 갑구 소유권 쓰죠. 그래서 이쪽으로 알려주는 거죠. 예. 그다음에 자 이쪽은 지적법이죠. 자 지적은 표시죠. 표시, 표시는 표, 지적. 자 표시는 표지죠. 표시가 바뀌면 누가한테? 소관청이 등기소에다가 자뭐 해준다? 촉탁해준다. 촉탁. 자 촉탁은 토지 표시에 대해서요. 자 촉탁은 토지 표시, 빨간색 토지 표시. 자 표시 빨간색 지적. 소관청이, 자, 초록색, 누구한테? 관할 등기관세. 자, 뭐에 대해서? 토지 표시 변경에 대해서. 그죠? 자, 뭐 제외하고? 신규 등록은 제외하고. 신규 등록은 촉탁사에서 제외된다라고 정말 많이 했잖아요. 시험에 엄청 나왔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촉탁은, 자, 소관청이 등기소에 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좀만 더 갑시다. 자, 원래, 여러분이, 자, 돈 많이 벌면 뭐 하라 그랬어요? 그죠. 이제 그거 안 까먹어. 자, 땅 사. 자, 산자 붙은 거 사요? 안 붙은 거 사요? 붙은 거 사. 그죠? 자, 산자 띄고 팔아? 그냥 팔아? 산자 띄는 게 뭐죠? 등록 전환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토지가 넓으니까 그냥 팔아? 잘라 팔아. 자르는 게 뭐예요? 분할. 자, 등록 전환이나 분할을 하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게 면적이 바뀌어요. 등록 전환하면, 측량 다시 하죠? 면적이 바뀔 수 있단 말이죠. 그죠? 자, 분할해도 면적 바뀌죠? 면적이 하나씩 쪼개지니까, 그죠? 이제 면적이 바뀌어. 자, 면적이 바뀌면 어디부터 가야 돼? 어디부터 가야 돼요?
지역소관청. 자, 소관청에 가서 분할이나 등록전환 신청을 해주는 거죠. 자, 등록전환을 하겠다. 자, 등록전환 신청을 누가 해요? 토지 소유자. 소유자 신청이 없으면 소관청이 직권을 할 수 있다. 자, 내가 채무자야. 그럼 내가 채무자가 안 하고 있으면 채권자가 나서서 대위할 수 있다. 이거 배운 적 있었죠? 그래서 신청하자, 신청. 신청 어디 가서? 소관청 가서 토지 이동을 신청합니다. 자, 등록 전환이라는 토지 이동을 신청해요. 자, 이게 의무가 있을까? 의무 있을까? 의무. 기간 있어요? 등록 전환 기간은 60일, 60일. 자, 분할 기간은? 자, 분할은 원칙적으로 자유인데, 일필지 일부 형질 변경이면 60일의 의무가 있다. 60일, 60일. 예. 그래서 등록 전환이나 분할이 됐어. 됐어. 그럼 이 면제 받겠죠? 근데, 자, 등기부에 면제가 안 받겠어요. 자, 그러면 소유자가 등기소에 꼭 가야 될 신청 의무가 있어. 여기 등기소에 한 달 이내 본인이 가야 돼. 한 달 이내 가야 돼. 여기는 한 달. 예. 여기는 며칠, 여기 며칠. 60이. 뭐부터 하는 거예요? 뭐부터? 대장부터 하는 거예요, 대장부터. 대장부터 분할 등록전을 해야 돼. 그리고 나서 여기 가는 거는 한 달. 1개월. 다르다고. 여기 가는 건 60일, 여기 가는 건 1개월. 둘 다 과태료 없어. 과태료 없으니까, 자, 이 과태료가 없으니까 할까, 안 할까? 안 하겠지. 안 하면 뭐 해줘라? 촉탁해줘라. 그렇게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됐죠? 예, 여기 등기소 가는 거는 부동산 표시가 바뀔 때는 한 달이야, 한 달. 자, 나머지 권리가 바뀌거나 뭐 이런 거 저당권 들어오거나 이거는 한 달 그런 거 없어. 자유, 자유. 아무 데나 갈 때 지들 마음대로. 그죠? 자, 등기를 해야. 등기가 물권 변동되니까 등기 안 하면 물권 변동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니들 마음대로 해라 이거야. 근데 표시, 이건 다르지. 자, 표시는 뭐부터 했으니까? 대장부터 토지동 정리가 끝났으니까 요거 맞추려면 한 달에 네가 해야 된다 라고 소유자한테 신청 의무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표시가 변하는 거, 자, 이거 신청 의무가, 자, 기간 얼마? 1개월, 한 달, 1개월, 그죠? 자, 요거 60일로 바꾸면 맞아 틀려요? 틀리겠지. 자, 이쪽은 60일 맞아요. 예, 근데 이쪽은 1개월이요. 부동산 표시. 됐죠? 예, 자, 이따 오후에 문제가 나올까, 안 나올까? 어떻게 알았지? 나와요, 그죠? 예. 요거 1개월, 요거를 뭘로 바꿀까? 60일로, 6개월이야. 60일, 그죠? 그래서요, 자, 지금까지 지적법에서 여기 60일 줬잖아요. 그죠? 예, 그러고 나면 이쪽 넘어가는 건 1개월이다. 자, 1개월 이내 안 하더라도 과태료는 없다. 없으니까 어떡한다? 촉탁해준다. 됐죠? 자, 하나만 더 갑시다. 그러면 내가 토지를 분할했어, 여기. 그럼 한 달 이내 분필 등기 신청 하여야 한다. 맞아요? 여기 했으니까. 여기도 한 달 이내 분필 등기 신청 하여야 한다. 표제부에. 이제 한 달이네. 그죠? 자, 공동 신청, 단독 신청. 단독 신청이지. 부동산 표시 변경은 단독 신청이죠. 아, 내 거 내가 바뀌니까. 매매했다, 증여했다 그러면 소유권이 바뀌죠? 예, 그때는 공동 신청. 공동 신청. 근데 부동산 표시가 바뀌면 단독 신청. 자, 단독 신청으로 한 달이네 신청 하여야 한다. 자, 이거 주등기, 부기등기. 주등기. 자, 부동산 표시 변경 무조건 주등기. 됐죠? 자, 여기저기 했던 것들을 한꺼번에 이제 모아야 돼, 이제. 모아가지고 다 정리를 해야 된단 말이죠. 예. 자, 그동안 정리 안 했으면 어떡해? 지금 하면 되지, 뭐. 지금 하면 되죠, 그죠? 예. 또 어떤 분들 그러더라고요. 그죠? 이거는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니까 나는 기본이 안 됐대. 기본 미리 좀 하지 그랬어. 예. 지금부터 하면 돼, 이제 지금부터 하면 돼요. 그죠? 남들도 했어도 이제 이게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면 되니까 괜히 좌절 같은 거 하지 마시고, 예. 좌절할 거면 평생 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부터, 석 달 동안 지금부터 하면 됩니다. 예. 자, 지금 뭐 하고 있냐? 부동산 표시. 자, 지난주까지 지적법 했잖아요. 지적법에 60일 이내에 신청 의무가 있었으면, 여기 정리했으면 여기도 해야 된다. 그래서 소유자한테 등기법에서도 한 달을 줬어요. 과태료 없죠? 과태료 없으니까, 자, 지적법에서 뭐 해줘라? 촉탁해줘라. 됐죠? 자, 본인이 한 달 이내 등기 신청하게 되면, 자, 공동 신청, 단독 신청. 단독 신청. 자, 부동산 표시 변경은 단독 신청해요. 자, 표제부 등기는 주등기, 부기등기. 주등기. 표제부는 100% 주등기. 100% 주등기. 자, 부동산 표시 변경은 단독 신청에 100% 주등기. 신청 의무가 1개월이 있다. 여기까지 보셔야 돼요. 됐죠? 여기까지. 자, 이제 요약제 한번 쭉 정리 한번 할게요. 자, 우리 요약제는 어디 가실 거냐면, 자, 84페이지 한번 보세요. 84. 자, 84페이지 잠깐 보세요. 자, 84.
84페이지 요약지 가보시면 1동그라미 1번에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신청 의무라고 써 있습니다. 거기 기억해 보시면 토지의 분할, 합병, 멸실, 됐죠? 멸실, 면적, 지목 등의 변경이 있대요. 얘네들을 다시 보세요. 자, 분할, 합병, 멸실, 면적, 지목. 얘네들을 보면서 뭔 생각해야 돼요? 자, 얘를 보면서 부동산 표시가 바뀌는구나. 부동산 표시가 바뀌는 거죠. 권리가 바뀌지 않아요, 이거는. 분할, 합병, 다 면적이 바뀌잖아요. 그죠? 예. 자, 멸실, 부동산이 없어진 거지, 뭐. 면적, 지목, 요런 게 변한 거. 요런 것들은 공동신청, 단독신청. 단독신청. 자, 단독신청이라고 굳이 쓸 필요 없어요. 왜? 그 토지 소유권의 등기 명의는 그랬거든. 그럼 이게 단독신청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났죠? 1개월. 자, 보통 대장상 분할을 했으면 한 달 이내 등기소에 와라, 이 소리예요. 사유가 발생했다. 대장이 분할했다, 이거지. 그럼 한 달 이내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자, 과태료 있다, 없다? 없다. 여기 1개월, 1개월. 그렇죠? 등기법 1개월, 1개월. 예. 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자, 뒤로 갈 겁니다. 예. 자, 어디로 가시냐면, 페이지 130. 자, 134페이지 가보세요. 134. 자, 134페이지 가보세요. 134. 134페이지. 자, 134페이지 보시면 밑에 박스가 하나 있어요. 박스. 표가 있어요.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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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표 보시면 표제부는 부동산 표시 변경. 자, 부동산 표시 변경, 표제부는 무조건 주등기. 주등기. 요거 단독 신청이고 1개월의 신청 의무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부동산 표시 변경에 대해서 표가 나왔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양가로 1번 보세요. 자, 134페이지 양가로 1번에 부동산 변경 등기는 부동산이 물리적으로 변경한 거예요. 그럼 부동산 표시니까, 자, 표시는 표, 지적이죠? 그래서 대장 등록을 먼저 해라. 대장 등록을 먼저 한 후 이 대장을 첨부해서 변경 등기를 신청해야 된다. 자, 이때 공동 신청, 단독 신청? 단독 신청. 자, 신청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자, 1개월의 신청 의무가 있다. 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법제 35조라고 써 있습니다. 법 35조. 요건 토지, 토지. 토지 소유 명인의 한 달 이내 신청이 된다. 라고 나와 있고요. 135페이지 맨 위에 오시면 법제 41조가 있어요. 자, 법제 41조는 건물, 건물, 건물. 똑같아요. 건물, 건물도, 건물의 표시가 변하면 소유자가 단독 신청을 한 달 이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밑에 동그라미 4번에 보시면 단독 신청. 단독신청, 소유권의 등기 명인 단독신청이죠. 자, 그 중에서도 합병의 제한이 좀 중요한데 요건 이때 가서 다시 한번 할 거니까. 자,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지적법상 자 신청 의무는 60일이었어요. 등기법상 신청 의무는 1개월 이걸. 자, 신청 의무는 어디만 있다? 표제부만 표제부. 표제부만 한 달 이내 신청하는 거예요. 자, 갑구나 을구는 자유란 말이에요. 자유. 자, 지적법은 전부 다 부동산 표시기 때문에 요건 60일, 60일. 자, 대신에 지적법은 90일도 하나 있었죠? 90일, 뭐 있어요? 바다로 된 토지 말소, 그거 90일. 그죠? 나머지는 대부분 60일. 그랬었어요. 예. 자, 여기까지 봤습니다. 지금 등기랑 지적이랑 관계 중에, 자, 이 기간 좀 봤어요. 자, 앞에 보세요. 자, 이번에는, 자, 요것도 봅시다. 등기법 제29조에 각하 사유가 몇 개 있다? 11개. 자, 11개 중에 1호, 2호는 아시죠? 1호는 관할 위반, 2호는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경우. 자, 11호. 11호. 자, 우리가 써내는 등기 신청서. 그 다음에 우리 등기부 표제부, 등기기록 표제부에는 뭐가 써 있어요? 부동산 표시가 써 있어. 자, 이 부동산 표시가 뭐랑 맞아야 돼요? 대장이랑 맞아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이랑 딱딱 맞아야 돼요. 자, 등기부 표제부랑 대장이랑 부동산 표시가 양쪽에 다 써 있는데 안 맞아. 안 맞으면 어떻게? 각하. 각하. 자, 각하죠. 자, 또 갑니다. 신청서에도 부동산 표시를 써내야 돼. 신청서에 부동산 표시 써냈는데 대장이랑 안 맞아. 어떻게? 각하. 각각. 근데 이거를 등기관이 깜빡했어요. 깜빡하고 실행했으면 유효부효? 유효죠. 왜? 1호도 아니고 2호도 아니니까 기왕 실행됐으면 유효입니다. 됐죠? 자, 요거 장난칩니다. 자, 요거 각하사유죠? 각하사유. 자, 요거를 뭘로 바꾸냐? 요거 부동산 표시. 요걸 바꿔요. 자, 부동산 표시를 뭘로 바꿀까? 자, 등기 명의인 표시 바꿔요. 등기 명의 표시. 자, 등기 기록에 등기 명의 표시와 대장의 등기 명의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하면 각하한다. OX. X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자, 굉장히 그럴듯합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예전에는 이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각하사 있었어요. 그 삭제됐어. 아직도 이거 있다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규정을 잘 몰라서 그래. 삭제했어요. 자, 요거 일치하지 않을 때만 각하사 남아 있고 요거 일치하지 않을 때는 등기관 관심 없어요.
왜? 대장이 틀린 거니까 등기에는 관심이 없어. 자, 부동산 표시는 뭐가 틀린 거예요? 등기에 틀린 거잖아요. 그럼 이건 안 되겠는데 라고 얘기하는데, 자, 명인 표시가 안 맞을 때는 등기에는 관심 없고 넘겨버려요, 그냥. 그럼 내 책임 아니다고 넘기는 거지. 됐죠? 자, 다시 이제 우리 교재 봅시다. 자, 우리 교재, 자, 어디다 쓸 거냐면요. 예. 자, 페이지 111페이지. 아, 110페이지. 자, 요약지 110페이지가 보세요. 자, 요약지 110페이지가 보세요. 자, 요약지 110페이지 맨 위에 각하 사유가 총 몇 개 있어요? 11개. 자, 11개 중에 11호 보이시죠? 11호. 자, 11호 보시면 신청 정보 또는 등기 기록에 부동산 표시가 토지 대장, 임야 대장, 건축물 대장과 일치하지 아니한요. 부동산 표시 밑에다가 뭐라고 쓰면 좋겠어요?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네, 표시 X라고 쓰세요. 등기 명인 표시 X라고 써주세요. 자, 등기 명인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각한다 그러면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네. 이 정도 내면 굉장히 어렵게 낸 겁니다. 아, 이 정도 출제자 되면 이 출제자는 상당한 실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네. 자, 이게 예전 규정이라 한번 개정된 거기 때문에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는데, 자, 이게 법무사에 한번 기출된 적이 있어요. 이게 한 4, 5년 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개사에도 한번 정도 나올 때가 됐거든요. 그래서 예측 차원에서 한번 찍어드린 겁니다. 중개사 기출에는 없어요. 중개사 기출에는 이게 없습니다. 자, 항상 말씀드리지만 기출 문제 중요하긴 한데 그것만으로 우리 예상 문제가 다 커버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제 작년 기출 문제 하고요. 재작년 그 전에 기출문제와 비교해 보세요. 작년 기출문제는 그 전에 나왔던 거, 안 나왔던 게 많이 나왔어. 계속 과거 기출문제만으로 출제하지 않습니다. 기출문제만 봐도 물론 꽈락 탈출하고 50점 넘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이외에 과거에 안 나왔던 문제가 상당히 나오고 있어요, 지금. 계속 해마다. 그러니까 기출문제만으로 된다라는 거는 사실은 그냥 환상. 그래서 뭔가 계속 예상 문제를 집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이제 8, 90, 석 달 동안 계속 해드릴 거니까. 자,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종류의 기출 문제입니다. 예상 문제입니다. 이거는 기출된 적은 없고요. 자, 11월 각하사유에 부동산 표시를 이걸 바꾸면 틀린 점이 되는 거예요. 예. 자, 이거 각하사유는 부동산 표시가 안 맞을 때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예. 자, 조금 어려운 얘기를 좀 해봤어요. 자, 그래서 등기랑 지적이랑 관계에 대해서 봤고요. 자, 잠깐만. 혹시 몰라서. 자, 맨 앞으로 갑니다. 자, 맨 앞에 7페이지 가세요. 7페이지. 자, 맨 앞에 7페이지 가세요. 7. 자, 7페이지. 7페이지 보시면, 삼각형이 나와 있죠? 7페이지. 7페이지 맨 밑에. 자, 7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등기법 제29조. 신청의 각하라고 돼 있고 11호가 딱 써 있습니다. 11호. 자, 7페이지 맨 밑에 바닥에 11호 신청 정보 또는 등기 기록에 자, 부동산 표시가 토지 대장, 임야 대장, 건축물 대장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됐죠? 그래서 거기 부동산 표시에다가 뭐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등기 명인 표시 X라고. 자, 혹시 썼어요? 안 썼으면 지금 쓰면 되지 뭐. 그렇죠? 지금 쓰시고 됐어요. 그래서 등기랑 대장이랑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갑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60페이지로 갈게요. 60페이지. 자, 그리고 앞에 보세요. 자, 등기 당사자에 대한 얘기하죠. 자, 우리 할아버지 이름 뭐였죠? 김철수. 자, 김철수. 자, 손자는? 김정환. 이런 것도 다 외웠네. 예. 자, 둘이 등기 원인 뭐예요? 등기 원인. 등기 원인은 증여. 자, 등기 목적은? 소유권. 자, 이거 외우셔야 돼요. 예, 이게 등기 원인. 자, 이게 등기 목적이요. 자, 등기 원인 목적이 등기부에 나옵니다. 예, 등기 원인이 증여. 팔았으면 등기 원인이 매매. 자, 돌아가셔서 아들이 받으면 상속. 이게 등기 원인이란 말이에요. 그죠? 자, 아예 원인이 없고 이전 등기 하려고 그러면 진정 명의 회복. 자, 진정 명의 회복을 뭘로?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이렇게 얘기해요. 진정명 회복을 원인으로 하죠.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그렇죠? 자,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이렇게 돼요. 자,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 이게 등기 목적이에요. 목적. 요 두 개 헷갈리면 안 됩니다. 등기 원인과 목적. 그래서 증여는 계약이에요. 계약. 계약서 쓴 날짜가 있겠죠? 계약서 쓴 날짜. 이게 원인 일자. 계약서. 그죠? 그다음에 등기 접수한 날짜 있겠죠? 등기 접수일자. 되게 다른 거예요. 네. 보통 뭐가 먼저죠? 원인 일자가 더 먼저지. 접수일자보다.
됐죠? 그래서 증여하고 나서 소유권 이전 등기. 자, 등기까지 해야 물권 변동. 그래서 이 증여는 법률행위니까, 자, 양 당사자가 뭘 해야 돼요? 양 당사자가, 자, 의사표시를 해야. 의사표시가 기억이 되죠? 그래서 이 의사표시가 제대로 됐는지는 민법 시간에 따지는 거예요. 자, 저하고는 그 얘기는 안 합니다. 자, 저하고는 뭘 따져요?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요거 따져. 됐죠? 이 등기가 맞춰져야 되겠죠? 등기가 맞춰지면, 자, 언제부터?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죠. 효력 발생. 그 효력이 물권 변동이에요. 자, 이 할아버지의 부동산 물건에 대한 권리가 이쪽으로 이전되죠. 그래서 이 물권 변동이에요. 됐죠? 자, 그러면, 그러려면 요 절차를 외우셔야 돼요. 자, 등기 신청은 누가 한다? 당사자. 자, 당사자 누구누구?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 이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신청할 수 있는 적격. 있는 경우 세 가지가 있어요. 적게 있는 경우 자연인, 법인, 비법인까지 당사자가 될 수 있어요. 자, 그 당사자가 등기를 하고 싶어. 그럼 등기 권리자. 등기 해줘야 돼. 그러면 등기 의무자. 자, 둘이 같이 가니까 공동신청. 당사자 공동신청이에요. 그죠? 자, 둘이 등기서 가요? 가면 방문신청. 자, 안 가고 하면 전자신청. 자, 우편 보내면 각하. 각하, 예. 방문 아니면 전자신청해요. 우편 안 돼요. 우편 촉탁 있지. 촉탁, 우편 촉탁 돼도 우편 신청은 안 돼요. 예. 자, 우리는 방문 아니면 전자신청 돼요. 방문 출석 똑같은 거예요. 예. 자, 신청서 써가죠? 신청서, 또 계약서, 이런 게 내잖아요. 그래서 이게 서면 신청. 자, 종이 안 내고 말로 할 수 있어? 말로 하는 게 뭐예요? 구두 신청. 그죠? 구두 신고 말로 하는 거. 자, 구두 신청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죠? 자, 뭐 해야 돼요? 서면 신청. 자, 누가 강제를 했어요? 아니죠. 임의 신청. 신청 의무 있다, 없다? 없다. 아까 신청 의무 1개월은 뭐였어요? 그럼 부동산 표시. 표제부 변경은 1개월이나 해야 돼. 근데 이건 표제부가 아니라 소유권 갑구잖아요, 갑구. 자, 갑구니까 신청 의무가 없다. 임의 신청이다. 자유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신청 원리입니다. 예. 신청했어. 그 다음 어떻게 해? 접수. 자, 접수. 접수 일자 나와요. 접수 일자. 예. 그리고 해줄까 말까? 심사. 자, 거절하면 각하. 자, 각하서 몇 개? 11개. 자, 11개 중에 1호는 뭐예요? 관할 위반. 2호는?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경우. 정말 중요합니다. 11호는? 부동산 표시가 일치하지 않아. 뭐랑? 뭐랑 뭐랑? 대장이랑? 등기랑? 또? 신청서랑? 대장이랑? 자, 신청서랑? 대장이랑? 등기랑? 대장이랑? 부동산 표시가 안 맞을 때. 여기요. 자, 신청서랑 대장이랑. 자, 등기랑 대장이랑. 자, 뭐랑 안 맞을 때? 부동산 표시가 안 맞을 때.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예, 그냥 뭐, 안 맞을 때. 이거 어떻게 해요? 그죠? 각하서에 안 맞을 때가 되게 많아요. 그죠? 뭐랑 뭐랑 안 맞는지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거기 하나도 안 걸리면 어떻게 돼요? 등기가 실행됩니다. 자, 언제 맞춰져? 식별 뭐, 이때 맞춰져요. 그럼 효력은 언제 발생? 접수한 때. 자, 만약에 접수해서 심사에서 떨어졌대. 그럼 효력이 발생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접수가 됐어도 효력이 발생하려면 어떻게 돼? 식별법 맞춰져야 돼. 끝나야 돼. 자, 완료돼야 돼. 자, 끝났다, 맞춰졌다, 완료됐다 언제? 식별법. 그럼 효력은 언제 발생? 접수한 때. 그렇죠? 자, 만약에 각하됐으면 아무리 접수가 됐어도 효력이 발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자, 등기가 맞춰졌다면 효력은 언제 발생한다? 접수한 때 발생한다. 됐죠? 예, 그리고 맞춰진 이후, 완료 후에 뭘 줘요? 등기필 정보를 작성 통지한다. 여기까지 왔죠? 자, 우리 요약집 보세요. 자, 우리 요약집. 자, 페이지 60페이지에 파란 박스에 꼭 보세요. 보세요. 60페이지 파란 박스에 꼭 보세요. 보시면. 자, 등기 신청은 신청 정보가 전산 정보 처리 조직에 저장된 때. 자, 저장된 때 뭐 된 거예요? 접수된 거. 저장, 접수 같은 거로 보시면 돼요. 자, 두 번째. 등기관이 등기를 맞춘 경우. 자, 언제 맞춰져요? 식별보호 때 맞춰지지. 식별보호. 자, 그럼 맞춰졌어. 그러면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효력 발생. 자, 3번 보세요. 등기관이 등기를 맞춘 경우. 자, 그 등기를 맞춘 때부터 효력 발생한다. 틀렸단 말이에요. 자, 맞춘 때가 아니라 접수한 때. 접수한 때. 등기부에 접수한 날짜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자, 4번 등기를 마친 경우 똑같죠? 자, 그 등기 효력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신청 정보가 전산 정보 처리에 저장된 때 발생한다. 저장이 언제예요?
접수, 접수. 접수한테 발생한다. 똑같은 말은 말이에요. 이렇게 말을 싹 바꾼단 말이죠. 자, 요거 꼭 보세요. 요 네 가지는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아주 아주 중요합니다. 등기법을 중개사 시험에 집어넣은 이유가 이거예요. 적어도 등기법 공부하시고 언제 등기 효력이 발생한지는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언제? 접수한 때. 그냥 접수한 때가 아니라 앞에 조건이 있죠? 맞춰졌다면. 맞, 이 멘트가 꼭 들어야 돼요. 맞춰졌다면 접수한 때부터.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그랬죠? 접수한 때부터 그랬대요. 알어. 그럼 안 돼요. 자,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 무슨 효력? 무슨 효력이에요? 등기 효력. 등기 효력. 등기 효력의 첫 번째가 물권 변동이에요. 등기 효력의 첫 번째가 물권 변동. 자, 두 번째는 대항력. 등기하면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있잖아요. 또 등기하면 순서가 딱 정해지죠? 1순위, 2순위, 3순위 딱 정해지잖아요. 이게 순위 확정력. 순위 확정력. 그죠? 등기하면 뭔가 권리가 있겠지라고 추정해줘. 추정력, 추정력. 자, 이런 효력들은 언제부터 발생한다? 접수한 때부터 발생한다. 알 수 있죠? 자, 이런 등기 효력. 예, 자, 맞춰졌다면 접수한 때부터. 자, 지금 설마 막 대항력만 있다는 거 쓰고 있는 거 아니겠죠? 예. 자, 쓰지 마시고요. 자, 우리 교재 69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69. 69페이지. 자, 69페이지 밑에, 자, 큰 제목이 뭐예요? 등기 효력. 됐어요? 등기 효력. 자, 등기 효력의 첫 번째가 뭘까? 예, 자, 한 장 넘겨보든지. 한 장 넘겨보든지. 자, 그럼 70페이지 메뉴에 뭐가 있어요? 예? 권리 변동적 효력. 두 번째는 대항력. 세 번째는 순위 확정적 효력. 네 번째는 추정 효력. 이런 효력들이 쭉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첫 번째 효력이 권리 변동. 그 권리 중에서도 물권 변동. 권리 중에 물권이 제일 중요한 권리잖아요. 물권. 자, 이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언제부터? 접수한 때부터. 자, 조건은 맞춰졌다면. 맞춰졌다면. 됐죠? 여기까지. 자, 거기까지 해서 이제 등기법에서 자, 꼭 알으셔야 될 얘기를 다 끝냈어요. 그죠? 자, 이제서부터는 등기 종류로 들어갑니다. 자, 앞에 보세요. 자, 부동산 표시. 자, 표시. 표제부 등기죠? 표시. 표제. 표제부 등기. 자, 표제부 등기는 주등기, 부기등기. 주등기. 자, 공동신청, 단독신청. 단독신청. 신청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자, 신청 의무 얼마? 1개월. 1개월이요. 지적법이 60일이고, 1개월. 자, 갑구을구는 권리등기죠. 그래서 어디다가 등기하냐 문제예요. 할 수 있죠? 자, 넘어갈까요? 조금 어려운 걸 한번 해볼까요? 넘어갈까요? 넘어가요. 자, 표제부에는 권리등기예요? 표시등기예요? 표시등기예요. 그죠? 자, 표제부에는 권리등기를 절대로 안 한다? 예외적으로 한다? 권리등기를. 권리등기를 표제부에 하는 경우가? 하나도 없을까? 조금 있을까? 조금 있어요? 뭔데? 예? 네? 임차권? 대지권, 그지, 대지권. 자, 대지권의 등기. 대지권의 등기는 어떤다? 표제부야. 대지권의 등기는요, 표제부가 두 개 있잖아요. 한동 건물 전체 표제부와 전지훈 표제부. 둘 다 표제부야. 표제부에 대지권 등기 한단 말이에요. 아주 특이하지. 그죠? 자, 또 갑니다. 그럼 갑구와 을구에는 뭐마요? 권리 등기 하죠. 갑구, 을구에 권리 말고도 쓰는 경우가 있어요? 권리 등기 말고 쓰는 경우가? 예? 네? 자, 소유권, 저당권. 예? 네? 대중의 뜻? 아, 요건 조금 좀 어렵죠? 예. 네. 갑구에는 소유권자 명, 주, 번 쓰죠. 명, 주, 번. 명, 주, 번. 자, 명, 주, 번. 소유권자의 성명과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쓰. 그죠? 자, 그 사람이 이사 갔대. 그럼 뭐 바꿔요? 주소 바꿔야지, 주소. 주소 바꿔요. 그러면 권리가 바뀌어요? 원래 안 바뀌지. 그래서 등기 명인 표시 변경은 사실상 권리 등기가 아니에요. 그것도 일종의 표시 등기, 표시 등기. 괜히 얘기했어. 하여튼, 예. 하여튼 어디 등기하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겁니다. 예. 또 괜히 또 너무 어려운 거 했다면 뭐라 그럴까 봐. 예. 조심스러운데 어쨌든 어디 등기하냐. 여기서 제일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쪽 등기는 언제나 주등기다. 의심이 잘 나옵니다. 언제 주등기. 요건 신청 의무가 있다. 의무. 됐죠? 자, 우리 요약집 62페이지 보세요. 자, 62페이지 보세요. 62페이지 맨 위에. 자, 62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표 하나 있어요. 표. 자, 그럼 맨 위에 보시면 표제부 등기, 부동산 사실 등기, 표제부. 자, 1개월 신청 의무 써 있죠? 그 옆에다가 항상 주등기 한번 써 보면 좋겠죠? 항상
주등기입니다. 자, 표제부는 언제나 주등기입니다. 표제부 언제나 주등기. 항상 주등기예요. 자, 또 갑시다. 자, 표제부에는 가등기 할 수 있다, 없다? 표제부에 가등기를 할 수가 없어요. 자, 가등기는 갑구나 을구에 들어가요. 소유권 이전 가등기, 저당 설정 가등기, 이런 가등기예요. 표제부는 가등기가 없다. 자, 표제부 등기에 추정력 있다, 없다? 추정력 없어요. 추정력은 권리 등기만 있는 거예요. 그죠? 자, 또 열심히 쓰고 계시니까 제가 좀 안타까운데. 자, 바로 옆에 있어요. 바로 옆에. 예, 참고해가지고, 그죠? 예, 표제부 등기의 특징들을 다 모아놨습니다. 예, 한번 좀 참고만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밑에, 자, 계속해서 앞에 보시죠. 자, 여기 보시면 표제부 등기, 표제부 등기. 자, 표제부 등기는 자, 표시번호 1번, 2번 써 있죠? 예, 주등기, 부기등기요. 주등기. 자, 언제나 주등기다. 자, 이게 진짜 어이없죠. 시험 엄청납니다. 표제부는 절대로 부기등기 없어요. 무조건 새로운 번호를 붙이는. 표시번호는 무조건 새 번호다. 언제나 주등기입니다. 표제부에 들어가는 거 전부 다요. 예를 들어서 멸시등기 다 표제부 하거든요. 멸시등기도 언제나 주등기. 자, 이 지금은 뭐 한 거예요? 지금 뭐 한 거예요? 합병. 자, 합병에서 면적이 늘었죠? 얼마 늘었어요? 50 늘었지. 자, 합병, 분할, 합병 이런 거 전부 다 주등기입니다. 주등기. 부동산 표시 변경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표제부에 관련된 등기고요. 그다음에 자, 주등기, 부기등기 했었죠? 자, 1, 2, 3, 4 가는 거고 1-2- 가는 겁니다. 자, 부기등기로 하는 것들. 예. 요거는 이제 뒤쪽에서 나중에 할 거니까. 부기등기로 하는 거, 주등기로 하는 거 이거 문제 되는 거면 꼭 12개 중에 하나 정도는 꼭 나옵니다. 꼭 나와요. 예. 자, 이따 또 하고요. 자, 제일 중요한 거는 권리 변경. 자, 권리 변경은 주등기, 부기등기. 권리 변경. 자, 권리 변경은 부부주. 권리 변경은 자, 제3자가 없으면 부기등기. 제3자 있으면 뭐라고요? 자, 승낙 받으면 부기등기. 승낙 못 받으면 주등기. 자, 그 부부죠. 그건 기억하셔야 돼요. 그죠? 권리 변경. 예. 자, 또 좀 찜찜하네. 자, 권리 변경. 예. 권리가 변한데요. 자, 제일 쉬운 게요. 자, 전세권이 증액되거나, 전세권이 감액되거나, 저당권 연장되거나 단축되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자, 권리 내용이 바뀌는 거. 자, 이런 권리 변경은 공동 신청을 하고요. 자, 제3자가 아예 없대. 부기등기. 부기등기. 자, 제3자가 있대. 걔한테 괜찮냐? 라고 물어봐. 물어봤더니 걔는 괜찮아 그랬어. 걔는 없는 사람 취급해. 걔는 없는 거야. 그럼 뭘로? 부기등기요. 승낙 받았으니까 너 없는 거다. 그래서 부기등기로 가요. 걔가 절대로 안 되겠대. 그럼 어떻게? 걔 밑으로 내려가야 돼. 주등기. 됐죠? 그래서 이게 부부주예요. 부부주. 예를 들어 1-1, 1-1 갔는데 얘는 2번 있으니까 3으로 가야 돼. 됐죠? 그래서 1-1이 좋아요? 3이 좋아요? 1-1이 좋아요. 그죠? 또 희한한 분들 있잖아. 난 3, 4만 게 3이 좋대. 그죠? 안 돼. 그죠? 자, 뭐가 좋은 거예요? 부기등기 좋은 거야. 그래서 하고 싶은 대로 하려면 제3자 없어야 되고 걔가 오케이라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자, 어쩔 수 없을 때 걔 밑으로 내려가야 돼. 걔가 2번이니까. 됐죠? 그래서 이게 부부주예요. 자, 부부주 그럼 이게 뭐예요? 권리 변경. 그래서 이게 띄엄띄엄 공부하신 분들은 나중에 부부주는 기억이 나. 이게 어디서 기억이 난지 몰라. 그죠? 예, 자, 부부주는 뭐예요? 권리 변경. 이게 나와야 돼요. 자, 권리 변경. 하나 더. 자, 권리 변경은 공동신청, 단독신청. 이거 공동신청까지 보셔야 돼요. 공동신청으로 형태는 부부주다. 그래서 주등기, 부기등기 둘 다 되는 것보다 권리 변경. 이건 주등기, 부기등기 다 되는 겁니다. 자, 부동산 표시 변경은 언제나? 주등기 그랬죠. 자,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은 언제나?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은 언제나 부기등기예요. 자,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자, 봅시다. 자, 정원이죠? 정원이. 정원이. 정원이가 자, 등기 원인은 증여,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 자, 소유권 이전은 언제나 주등기. 소유권 이전 언제나 주등기예요. 자,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을 받았습니다. 자, 정원이가 이름을 바꾸죠? 이름을 한일이로 바꿨어. 한일 바꿨어. 그죠? 소유자 바뀌었어요? 소유자 안 바뀌었지. 소유자 안 바뀌었으니까 여기다 3번을 쓸 수는 없는 거예요. 그 뭘 써야 돼? 2-1을 써요. 2-1. 2-1이고 나서 여기 등기 목적을 뭐라 쓸까?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 명인 표시 변경 쓰고요. 자, 여기 정원이 이름을 줄 긋고 뭘로 바꿔요? 한일로 바꾸는 거지. 됐죠? 예. 이렇게 돼요. 자, 2-1 쓰고 등기 명인 표시 변경 쓰고 나서요. 개명했다. 그 이름 뭘로 바뀌었다? 김한으로 바뀌었다. 그럼 옛날 이름에 줄을 걷단 말이에요. 됐죠? 자, 사람이 바뀌었어요? 이름만 바뀌었어요? 이름만 바뀌었죠. 그래서 이거는 언제나 부기등기입니다. 언제나 부기등기. 자, 변경 세 개세요. 자, 부동산 표시가 바뀌었다. 표제부 변경은 언제나 주등기. 표제 변경 무조건 단독 신청해. 주등기를 했죠? 예.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도 언제나 부기등기.
그죠? 그러나 권리 변경은 부부주. 권리 변경은 부부. 변경 3개 나왔어요. 변경 3개. 요 세 가지는 다 외우셔야 돼요. 자, 부동산 표제부 변경 무조건 주등기. 자, 등기 명의 표시 변경은 부기등기. 그죠? 자, 권리 변경은 부부주. 자, 오늘 다 몰라도 이거 외워야 돼. 자, 권리 변경은 부부주. 부부주. 이건 주등기, 부기등기가 다 된단 말이에요. 됐죠? 그래서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은 언제나 부기등기, 언제나 부기등기. 됐죠? 자, 이건 처음부터 바뀐 거예요? 나중에 바뀐 거예요? 나중에 바뀌었으니까, 자, 변경등기지. 변경. 자, 처음부터 잘못 썼으면 경정등기. 자, 이게 원시적이냐, 후발적이냐. 그랬었죠? 자, 원시적이냐, 후발적이냐에 따라서, 자, 처음부터 잘못된 거를 바로 잡으면 경정. 자, 처음엔 괜찮았다가 나중에 이름 바뀌었다. 뒤따라 바꾸면 변경. 이렇게 돼요. 자, 변경과 경정. 공통점? 일부가 바뀐 거지. 자, 일부가 바뀌면 지워버려요? 고쳤어요? 고쳤어. 전부 잘못되면 지워버려요? 고쳤어요? 지워버려. 자, 전부 잘못되면 말소고. 자, 일부 잘못되면 고쳐 쓰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변경과 경정의 차이죠. 근데 잘못 지으면 어떻게 해? 잘못 지으면 회복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이 없어지면 어떻게 해? 멸시에 생겨요. 자, 부동산 없어지면 그랬더니 새로 져요. 그러더라고. 예. 이게 아니라, 자, 그 등기를 정리하는 거죠? 이 멸시 등기. 자, 멸시 등기는 공동 신청, 단독 신청. 예? 누가 또 직권이래. 신청, 신청. 그죠? 멸시 등기는 공동 신청, 단독 신청. 예? 부동산 없어도 되니까. 공동 신청, 단독 신청. 단독 신청. 신청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1개월에 60일이에요. 1개월. 안 하면 과태료 가. 없다. 주등기, 부기등기. 주등기요. 이건 부동산 표시 변경이에요. 표시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단독 신청으로 한 달 이내 신청 하여한다. 여기까지 보셔야 돼요. 그죠? 자, 부동산 전부 멸실. 만약에 부동산이 일부 멸실되면 어떻게 돼? 네, 변경, 변경. 자, 일부가 멸실되면 변경을 하는 거죠. 자, 전부 멸실됐을 때는 멸실등기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거 좀 조심해야 됩니다. 자, 말소 등기는 자, 전부 등기가, 자, 등기자산 전부 부적법했을 때. 등기가 전부 잘못했으면 어떡한다? 말소한다. 일부 잘못되면? 변경 아니에요, 변경. 그죠? 자, 일부 잘못되면 말소가 아니다, OX. 일부 잘못되면 말소가 아니다. 오, 맞잖아요. 일부 잘못되면 말소가 아니라 뭐다? 변경이다, 이 말이잖아요. 이렇게도 장난쳤어요. 그래서, 자, 전부 일부를 가지고 살짝 바꾼 적도 있습니다. 예, 요 정도. 자, 그럼 경정 등기 한번 볼까요? 경정 등기. 자, 지금 소유자 누구? 소유자 누구? 중환. 자, 원래 손자 이름 뭔데? 정환인데. 자, 잘 썼죠? 잘못 썼어? 잘못 썼어요. 처음부터 잘못된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경정 등기. 경정 등기. 자, 지금 맞춰졌어요? 등기 맞춰졌어요? 맞춰졌지. 맞춰지고 나서 발견한 거야. 맞춰지고 발견했어요. 자, 이 등기가 맞춰진 후 발견했는데, 그게 틀린 게 언제부터 틀린 거예요? 처음부터 틀린 거지. 처음부터 틀린 거를 등기하다가 잘못 썼으면 바로 고치면 돼, 그냥. 근데 등기가 맞춰지고 나면 못 건드려. 그럼 이걸 고치려면 무슨 등기 한다? 경정 등기 해야 된다. 맞춰진 후에 발견했다. 원시적으로 잘못된 거를. 자, 이럴 때 경정 등기. 자, 이거 등기 명인 표시 경정이고, 자, 주등기, 부기등기. 부기등기죠? 그래서 원래 이름으로 바로 잡는 거예요, 정한이로. 자, 이게 경정 등기입니다. 자, 말소 등기는 뭐, 자, 지워버리는 거죠? 이건 변경이고. 예. 자, 권리 변경도 됐고. 자, 말소 등기, 회복 등기. 잠깐 보죠. 예, 지금 소유자 누구? 지금 소유자는 정동섭. 자, 등기 원인은 뭐라고요? 예, 등기 원인 보기도 이름 어떻게 해? 자, 등기 원인은 매매. 자, 등기 목적은 소유권이죠. 자, 이게 별것도 아닌데요. 사실 앞으로 여러분 등기부 맨날 볼 거죠. 중개사 안 해요? 중개사 맨날 등기부 떼어볼 거 아니요. 몰라서 그거? 맨날 등기부 등본 떼어봐야 돼요. 예, 중개하기 전에도 떼어봐야 되고 계약서 쓸 때도 떼어봐야 되고. 잔금 치르고 나중에 등기 난 거 확인할 때 떼어봐야 돼. 계속 떼어봐야 돼. 그죠? 계속 떼어봐야 되는데, 뛸 때마다 막 1,000원, 1,200원씩 내야 된다, 이거. 이게 문제, 이게. 무료로 해야 되는데, 이거. 예. 저를 국회로 보내주시면 무료로 만들게요. 예. 예, 농담이고. 자, 그럼 보세요. 등기 원인은 매매. 등기 목적은 소유권. 별것도 아닌데, 이게 머릿속에 잡혀있는 사람과 잡혀있지 않은 사람은 평생 고생해. 맨날 등기부 떼어보는데, 이것도, 아유, 아차, 아, 그랬지. 이러면 안 된다고. 딱 잡혀있어야 돼, 머릿속에. 자, 이쪽에 여기 등기 원인이 매매고, 자, 등기 목적이 소유권이잖아요. 등기부 딱 볼 때 미리 생각하고 보는 거랑 그냥 흐름대로 보는 거랑 다른 거예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여기 순위번호 있죠? 순위번호 옆에 등기 목적, 그 옆에 접수. 자, 접수 일자와 접수
번호가 있어. 그죠? 자, 그 다음에 등기 원인이 있는데, 자, 보존 등기는 등기 원인이 있다, 없다? 없다. 자, 이전 등기는 등기 원인이 매매나 증여나 상속이나 들어올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요 날짜는 원인 일자. 계약서 쓴 날짜. 며칠이요? 3월 8일. 등기 언제 들어왔어? 3월 9일. 전날 계약서 쓰고 다음날 등기 접수한 거예요. 알 수 있죠? 이게 사실 한 두 달 차이 나는 경우들도 있어요. 계약서 쓰고 한 두 달에 접수하고 이런 경우도 있단 말이죠. 예. 그리고 지금 소유자 정동서. 여기까지 왔죠? 예. 근데 이 양반이 펄펄 뛰면서 나 안 팔았다. 잘못됐다. 그죠? 왜 잘못됐는지는 우리가 지금 알 수 없어요. 왜 잘못됐냐에 대해서는 민법 시간에 그죠? 등기원인의 무효, 취소, 해제 많이 배우잖아요. 그건 여러 가지 사유 중에 하나다. 라고 주장을 한 거지. 소속에서 이겨버렸어. 이 양반이. 이 양반을 상대로. 어떻게? 말소 등기를 이행하라. 라고 승소 판결을 받아버렸어. 승소, 이행 판결을 승소하면 어떻게? 단독 신청할 수 있다. 단독 신청으로 말소를 해버렸어. 말소해버리면 여기 몇 번 써요? 3번 써야 돼. 3번 쓰고 나서 여기다 뭐라 쓸까? 2번 소유권 주는 게 말소. 2번 말소. 그래서 말소 등기는 언제나? 주등기. 주등기 들어와요. 자, 그리고 나서 2번 등기 어떻게 해요? 줄을 쭉 가야지. 줄을 쭉 가야 돼요. 실선을 긋는다. 그래서요, 자, 주말한다는 말은 이제 옛날에 쓰던 거고, 요즘은 실선을 그어 말소 표시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 주말한다, 이 말은 이제 붉은 손으로 준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죠? 예. 요즘은 실선을 그어 말소 표시한다. 이렇게 이제 말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말소 등기는 언제나 주등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양반 가만히 있겠어요? 맞받아 치겠어요, 또. 맞받아 치겠지. 그러면 이건 불법 말소다. 잘못된 거다. 라고 또 소송해서 또 이겼어. 어떻게 돼요? 회복해야지. 회복하면, 자, 이 줄 거는 거 걷어내요? 그거 안 되지. 그럼 어떡하냐. 여기다가 4번 썸. 4번. 4번 쓰고 나서 여기다가 회복이라고 써요. 2번 회복이라고 써요. 그리고 나서 요 2번 등기를 한 번 더 써. 한 번 더 써. 그죠? 그러면 4번하고 2번하고 두 개 들어오는 거죠? 자, 어떻게 될지 되게 보고 싶죠? 졸린 거예요? 보고 싶은 거지? 예. 잠깐 생각해 본 거지? 이렇게. 아,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이렇게. 4번 회복이죠? 자, 전부 회복이면 주등기. 전부 말소 주등기. 전부 회복 주등기. 자, 그리고 나서 그 말소된 등기가 다시 돌아오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똑같이 돼요. 자, 접수 일자, 접수 번호가 똑같이 들어옵니다. 대신에 그 회복한 날짜만 하나 더 써줘요. 여기 회복한 날짜가 없잖아요. 여기 회복한 날짜 하나만 더 써주는 거, 그것만 다르고 똑같이 한 번 더 써야 돼요. 그러면 갔다 온 거예요? 쭉 있었던 거예요? 쭉 있었던 거지. 이게 말소 회복 등기예요. 그래서 말소 회복이라고 부적법 말소이기 때문에 갔다 왔다 그러면 안 돼요. 소멸했다 다시 돌아온다 그러면 안 돼요. 자, 원래 등기 효력이 그대로 유지가 됐고 순위도 2순위가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거 말소 회복 등기입니다. 그래서 등기 효력 봤고요. 자, 그다음 186조 7조 이것만 잠깐 보고 이제 넘어갈게요. 자, 186조는 법률 행위고 자, 187조는 법률 규정이에요. 그죠? 자, 두 개 완전 다른 거죠? 네, 법률 행위 뭐가 들었어요? 자, 법률행위에는 의사표시가 들어있어요. 의사표시. 자, 반드시 의사표시가 들어있어요. 법률행위에는. 그죠? 자, 민법 시간에 배운 적 있을걸요? 법률행위 뭐냐? 그러면 민법에 뭐라 그래요? 매매다 그래? 법률행위 뭐다? 그러면? 계약이라 그래요? 예? 네? 의사표시.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건으로 하는 법률 요건이다. 라고 들어본 적이. 뭐 있겠지 뭐 됐어 괜히 얘기했어. 그러니까 쉬운 말로 의사표시가 꼭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의사표시가 꼭 들어있다. 자, 요거하고 뭐까지 있어야 돼? 등기까지 있어야 돼. 그러면 물권 변동 물권 득실 변제 효력이 발생한다. 됐죠? 물권 변동. 예. 법에 쓰는 법률 용어들이요, 개인적으로는 예, 다 뜯어 고쳐야 된다 봐요. 예. 뭐 쪼겠어. 그죠? 제가 맨날 이런 거 얘기하죠. 이런 거 아세요? 네. 오가 들어가면 뭐가 나와? 실이 나오지, 그죠? 이게 뭐예요? 요거, 박스. 박스를 순 우리말로 함 그러죠, 함. 누가 곽 그러더라, 곽. 곽, 함, 그죠? 요거는 수, 함수. 그죠? 요게 들어가면 요게 나온다고. 그죠? 자, 요거랑 있으면 뭐가 나온다? 실이 나온다. 자, 요거랑, 요거 뭐라 그래요? 요건. 그럼 요렇게 된다. 효과. 요건과 효과. 요건 효과. 근데 요건 효과 그러면 좀 멋이 없으니까, 자, 여기다가 법률을 붙여봐. 그 법률 효과. 이게 확 달라지죠? 예, 여기도 뭐 붙여봐요? 법률 효과. 오, 이거 뭔가 이게 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법률 요건, 법률 효과. 자, 요게, 자, 법률 행위. 법률 행위 뭐가 들었다?
의사표시가 들어갔다. 자, 요게 등기. 자, 이 두 개 합쳐지니까 어떻게 돼요? 물권변동 이거예요. 물권변동. 그죠? 이게 이제 민법의 공식이에요. 법은 다 이런 식이에요. 자, 뭐랑 합쳐지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뭐랑 합쳐지면 이렇게 된다. 이게 법률 요건과 효과예요. 그죠? 예, 법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저 조건이 맞는지를 맨날 따지는 거야. 이게 의사표시 맞는 거야? 등기 절차 맞는 거야? 이렇게 따지는 거야. 다 맞아? 그럼 이렇게 되네? 이렇게. 자, 법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별거 아니죠? 예. 그래서 요거가 이제 대전제예요. 법률행위에 뭐가 있어야 된다? 등기 있어야 된다. 등기 있으면 물권변동 효력 발생한다. 뒤집어요. 법률행위가 없으면 아무리 등기가 있어도 효력이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됐죠? 예. 둘 다 있어야 된다니까? 이것도 있어야 돼. 여긴 없고 요것만 있으면 효력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요. 거꾸로 되죠? 자, 요거 있고 요거 없으면 효력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알 수 있죠? 요거 얘기한 거예요. 그죠? 근데 순서는 바꿔도 돼. 등기 먼저 나오고 의사표시가 나중에 나와도 효력은 발생한다. 알 수 있죠? 그래서 요거예요. 근데 이것만으로 다 안 되니까 187조를 만든 거죠? 자, 187조는 법률 규정이에요. 의사표시가 아니야, 이거는. 우리끼리 된 문제가 아니라 법에 이미 써놨어요. 저 법이 이미. 자, 상속, 공용징수, 수용되는 거죠? 네, 또. 판결, 경매, 기타 법률 규정. 자, 이때 물권 변동은 등기를 할 필요가 없다. 네, 등기를 너무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래도 등기를 해야 처분할 수 있다. 등기 안 하면 처분 못 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됐죠? 자, 이때 판결 무슨 판결? 이때 판결 무슨 판결? 형성 판결. 자, 형성 판결. 이행 판결은 언제 나왔죠? 옛날에 그러지 말고. 자, 이행 판결 언제 나왔어요? 이행 판결 언제 나왔어? 이행 판결. 예, 그러니까 이행 판결 언제 봤어? 언제? 옛날에 언제? 자, 이행 판결은 단독 신청에서 배웠어. 단독 신청. 자, 이행 판결로 승소한 자는 단독으로 등기소에 갈 수 있단 말이지. 이행 판결은 단독 신청. 자, 여기서 판결은 무슨 판결? 형성 판결은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 자, 형성 판결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 언제? 판결 확정 시. 자, 우리 교재 판결 확정 시라고 썼던 기억이. 자, 62페이지 밑에 보시면 누가 막 써놓은 거 있을걸요? 예, 막 써놓은 거 있어요. 예, 형성 판결 확정 시. 자, 형성 판결 확정 시. 자,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 그랬죠? 자, 상속은 상속 개시된 때. 수용은 수용 개시일. 자, 보상금이 나갔다는 걸 전제로 수용 개시일 날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 된다. 그죠? 예. 자, 경매는 언제? 매각대금 완납했을 때 등기 없이도 물권변동. 자, 이 등기 없이도 물권변동 되는 것들이죠. 자, 우리 요약집스 62페이지 맨 밑에 여백에다가 이거 써놨어요? 안 썼으면 지금 쓰면 돼요. 안 썼으면 지금 쓰시고요. 예. 자, 요까지만 하고 좀 쉴 거예요. 자, 앞에 보세요. 자, 이거 법률 행위고요. 자, 법률 규정입니다. 자, 근데 이런 게 있었죠? 자, 민법 245조. 자, 1항이 있고 2항이 있습니다. 자, 1항 20년. 20년 동안 점유. 20년 깔고 앉았었대. 자, 깔고 앉으면 등기해야 자,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물권 변동. 소유권 취득. 물권 변동. 자, 소유권이 물권이죠? 예. 네. 이게 변동되니까 취득한다. 그죠? 자, 등기를 내 걸로 이임해 놓은 상태래. 몇 년? 10년. 10년 점유하면 물권 변동. 자, 똑같아요. 소유권을 취득한다. 될 수 있죠? 자, 이게, 자, 민법제 245조 1항. 법률 행위예요, 규정이에요? 법률 행위는 등기를 해야 물권 변동되는 거고, 자, 법률 규정은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다가 등기까지 하면 처분할 수 있다. 186조 7조잖아요. 근데 245조 1항은 법률 행위예요, 규정이에요? 법률 규정이지. 245조 1항이잖아. 245조 1항이라는 규정인데 법률 행위처럼 해놨어. 그러니까 요 사이에 껴놓은 거예요. 자, 187조 예외인 거야. 187조는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이 돼야 되잖아요. 법률 규정이니까. 근데 이거는 특별히 등기해야 물권 변동이라고 거꾸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법률 규정에 대한 예외입니다. 그러니까 요 사이에 껴있는 거야. 아시겠죠? 네, 자, 요거 20년 점유하면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됐죠? 자, 좀만 더 갑니다. 등기를 해놓으니까 몇 년으로 줄어? 10년 줄어. 그럼 등기가, 자, 점유 몇 년 줄였어? 10년 줄였어. 10년 점유를 대체하는 효력이 있다. 등기가. 10년 점유를 대신해주는 효력이 있다. 이걸 점유적 효력이라고 그래. 점유적 효력. 점유 10년을 대신한 효력이 있다. 등기는 점유적 효력이 있다, 있다, 없다? 있다. 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자, 등기 점유적 효력이 있다. 그리고, 법률 규정이지만 등기해야 물권 변동이다.
여기까지요. 자, 우리 요약집 보세요. 자, 우리 요약집 페이지 63페이지. 자, 63페이지예요. 63페이지 오른쪽에 참고 있어요, 참고. 참고가 3개인데, 자, 맨 위에 참고 보세요. 자, 맨 위에 참고. 자, 법률, 규정, 에이한 물건 변동 임에도 등기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예외가 하나 있다. 이게, 자, 시효 취득이죠? 민법 245조 1항이란 말이에요. 자, 1항에 보시면 20년간 소유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됐죠? 예, 그 밑에 2항 보시면 부동산 소유자로 등기가 돼 있는 자래. 그럼 10년간 소유사로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까지 가죠? 저 점유하면, 자, 이때 소유권을 취득한다. 자, 둘 다 소유권을 취득한다. 결론이에요. 근데 20년을 점유했으면 등기해야 아, 물건이 변동되고, 예, 등기를 미리 해놨으면 10년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예. 또 혹시 아직도 뭐 남의 땅 들어가서 깔고 앉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안 계시겠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예. 자, 됐고요. 자, 우리 문제집 잠깐 볼까요? 문제집. 자, 문제집 페이지 140페이지입니다. 자, 문제집 140페이지. 예. 법 공부하다 보면요. 예, 갈수록 답이 없어요. 법이 뭔가 답을 줄 것 같잖아요. 법에 답을 주지 않아요. 결국은 나중에는 진짜 어이없는 결론이 나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뭐, 법 이론은 막 갖다 붙여봤자, 예, 결론은 좀 이상하게 나요. 예. 우리 상식으로 좀 맞았으면 좋겠는데, 또 뭐, 그, 왜 그랬니? 물어보면 또, 듣다 보면 또 그럴듯 해, 또. 그래서, 참, 법 공부해가지고 결론을 제대로 합리적으로 낸다는 게 맞는 건지 좀 회의가 좀 많이 듭니다. 뭐, 저 따위가 이런 소리 하긴 좀 그런데, 어떤 토지가 누구 거다라고 증거 있어요? 어떤 토지, 이 사람 거다라는 증거 있어요? 땅이 누구 거예요? 토지는 국유예요? 공산주의야? 네? 땅 누구 거예요? 개인 거예요? 이 땅은 내 땅이라는 증거 있어요? 등기? 등기부에 써 있으면 내 거예요? 확실해요? 등기가 가지면 어떡해? 위조된 등기래. 그러니까? 뭘 그러니까? 등기부에 내 거라 했는데 그 등기 자체가 위조된 등기래. 그럼 그거 증거예요? 증거가 돼? 이 땅이 내 거라는 증거 있어요? 영수증 있나? 영수증 있어요? 네? 돈 줬다, 취득세 냈어? 그게 내 거란 증거예요? 자, 이 사실, 자연은 자연일 뿐이에요. 누구 거라고 말할 수 없는 거지. 근데 이거에다가, 자, 필지를 구획해가지고, 그죠? 네, 누구 소유다라고 정해준 거는 다 하나의 국가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없으면 개인의 토지 소유권 따위는 없는 거예요. 소유권이란 게 참 애매한 개념이에요. 되게 절대적인 개념이라고 우리가 아, 민법에서 계속 가르치지만 사실 절대적 개념이 아니니까 절대적이라고 자꾸 가르치는 거야. 소유권이라는 개념은 없는 거야, 사실. 누구 거야? 뭐 죽으면 끝인데. 상속 그것도 우리가 만들어낸 거예요. 결국은 누구 소유다라는 증거를 찾기가 되게 어려워. 그러니까 법 논리를 막 만든 거예요. 막 만들어서 내 거다라고 하는데 내 거다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내 거다라는 걸 증명하기 되게 어려워요. 소유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끼리 약속한 것일 뿐이에요. 뭔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보세요. 내 땅이라고 등기부에 돼 있어. 내 거 맞아요? 아니란 놈이 나타났어. 둘이 아니란 놈이 나타나가지고 막 뭐라 하는 거지. 걔 말만 들으면 또 그럴듯해. 나는 등기부에 써 있는데. 그럼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법원 가는 거야, 법원. 아무리 내 입장에서 어이가 없어도 법원 갑니다. 법원 갔는데 막 얘기가 막 한참 소송이 진행되는데 걔쪽으로 막 기울어 분위기가. 예? 근데 나는 뭐라 그래? 내가 할 말은 뭐야? 당연히 내 땅이니까 내가 할 말이 없는 거야. 에? 나는 이거를 한 20년 동안 깔고 농사 짓고 등기부도 내 이름으로 돼 있었고 아무 문제 없었다는 거지. 뭔지 아시겠죠? 네. 더 이상은 증거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난 등기해놓고 10년 넘게 점유하고 있었다. 완전 내 거였다. 선의 무과실류. 그죠? 그러면 소유권 인정해줘 말어. 해줘야지. 그렇게 근거를 주는 거예요. 점유취득시효라는 게 뭔가 이렇게 남의 땅을 강제로 뺏는다는 의미가 아니야. 네, 이런 증거 싸움에 있어서 하나의 증거를 주는 거예요. 20년간 소유하고 있었고 등기도 났으면 네 거지 뭐 이렇게 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소유권의 근거를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근거 규정 하나 준 거죠. 20년 동안 진짜 네 땅이었으면 그동안 너 뭐 했냐 이거예요. 제가 줘. 네, 제가 그동안 했잖아.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소유권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완전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괜한 얘기했어. 됐어, 됐어. 됐어. 시험에 안 나와. 예. 자, 문제집 140페이지 보세요. 140페이지. 그냥 뭐, 이런 여담도 필요하니까 한마디 한 거예요. 예. 140페이지 대표형 문제 있죠? 예. 갑이 그 소유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한 경우. 자, 그러면 등기 원인 뭐예요? 매매지. 매도를 보고 이걸 알아야 돼요. 자, 등기 원인이 매매구나. 그죠?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이지, 뭐죠? 자, 1번 보세요. 을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 밑줄. 소유권을 취득. 자, 소유권 취득. 이게 뭐예요? 물권 변동. 물권 변동. 자, 소유권이 물권이잖아요. 취득했으면 변동된 거고. 자, 물권 변동하기 위해서는 매매 계약만으로 충분해요? 아니죠. 자, 등기까지 해야지. 자, 등기까지 해야 물권 변동 되죠. 자, 두 번째. 갑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에 협조하지 않는데. 어떻게 해요? 소송해야지. 무슨 판결? 이행 판결, 이행 판결. 자, 승소 판결에서, 이행 판결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돼. 자, 승소 판결을, 이행 판결로 승소했으면, 자, 공동 신청, 단독 신청. 단독 신청할 수 있다. 공동 신청할 필요 없지. 이행 판결 승소했으니까. 3번.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맞춰졌어. 언제 맞춰져요? 뭘 또 접수하냐. 식별부, 식별부. 맞춰진 건 식별부예요. 예, 그럼 접수는 뭔데? 접수. 효력 발생의 접수지. 구별 잘 하셔야 돼요. 예, 대충 아무거나 막 갖다 붙이면 안 돼. 자, 맞춰졌다라고 하면, 아, 식별부 났구나. 그러면 등기가 그 맞춰진 때 효력이 발생해요? 아니죠. 접수한 때 효력이 발생하죠. 그래서 등기가 맞춰진 때 소유권 취득한다면 틀린단 말이에요. 등기가 접수한 때. 그래서 그때부터 물권 변동이 되는 거죠. 4번. 자, 소유권 전 등기가 맞춰지면, 자, 을은 등기 신청을 접수한 때, 자, 이때 소유권을 취득한다. 4번이 맞단 말이에요. 됐죠? 자, 3번하고 4번하고 비교를 잘 해보세요. 이게 나란히 있으니까 망정이지, 갑자기 3번만 딱 튀어나오면 또 그럴듯하단 말이에요. 예. 자, 5번에 보시면, 을의 등기 신청은 등기 신청 정보가 전산 정보실에 저장된 때, 저장된 때 접수한 걸 본다. 자, 맞춰진 게 아니라 저장된 때 접수한 걸 본다 그랬죠? 됐고요. 자, 옆에 3번 한번 볼까요? 3번. 자, 3번. 3번 문제 가봅니다. 3번. 자, 우리나라 부동산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는 언제나 주등기. 표제부는 언제나 주등기를 했어요. 자, 말소를 또 말소할 수가 없죠. 자, 말소가 잘못했으면 회복해야지. 말소 회복이 있으니까 말소를 또 말소하는 건 허용하지 않는다. 그 맞는 말이에요. 자, 3번. 말소 등기는 기존 등기가 원시적 또는 후발적 원인으로 전부, 동그라미 전부. 자, 전부가 잘못됐다. 전부 부적법. 전부 부적법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자, 4번. 등기된 건물이 화재로 없어지면 어떻게? 멸실 등기. 회복이 아니라 멸실이죠, 멸실. 자, 5번 보세요. 자, 일부를 붉은 선을 지운데 말소도 아니다. 아니다. 말소 아니다. 말소 아니고 뭐예요? 변경이, 변경. 자, 일부를 지우면 변경이 되는 거죠. 말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5번은 맞는 말이고요. 4번이 틀린 말입니다. 예, 5번 지문 같은 경우 실제로 기출됐던 지문이에요. 자, 넘겨보시면 대표형이 나오는데 그건 좀 이따 보기로 하고, 자, 조금만 더 넘겨볼게요. 자, 넘겨보시면, 어디가 있냐. 자, 148페이지에 11번 한번 보세요. 148페이지 11번. 148페이지 11번 봅니다. 11번. 자, 11번. 등기와 물권 변동과의 관계를 설명한 것을 옳지 않은 것 그랬죠? 11번. 11번에 1번에 보시면 수용. 에 의한 물권 변동 수용. 개시일에. 자,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하죠? 자, 두 번째. 경락의 경우 매수인이 매각 대금을 다낸 때. 다낸 때.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 자, 매각 대금 다낸 때. 자, 3번. 이행 판결의 경우 확정에 의해서 등기 없이도 효력 발생한다. 틀렸죠? 이행 판결이 아니라 형성 판결. 자, 형성 판결 확정된 때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이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거기 5번 지문도 한번 보세요. 5번 지문. 5번에 보시면 시효 취득. 자, 시효 취득은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죠. 시효 취득. 245조 1항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등기를 해야. 등기해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했지. 그죠? 예, 등기가 취득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건 예외단 말이에요. 예외. 예. 법률 규정인데도 등기를 해야 된다. 라는 예외적인 경우죠. 근데 거꾸로 이런 거 보세요. 법률 행위다. 의사 표시가 있어. 법률 행위인데도 등기 없이 물권 변동되는 경우가 법률 행위인데 의사 표시야. 근데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 왜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니? 자, 시효 취득 같은 경우 법률 규정인데 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자, 원래 자 186조 법률 행위는 등기해야 되는 거고 법률 규정은 등기 없이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걸 거꾸로 하는 거야, 거꾸로. 법률 행위인데도 등기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다시, 법률 규정인데 등기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지, 있다. 그죠? 이게 거꾸로예요. 법률 행위인데 등기할 필요가 없는 경우. 법률이 분명 의사표시가 나왔어. 근데 등기 안 해도 물권 변동 되는 경우가. 자, 포괄유증. 포괄유증. 많이 사랑해, 조금 사랑해. 많이 사람 포괄유증이에요, 포괄유증. 포괄유증으로 돌아가시면 유언장을 썼는데 의사표시 나왔지. 개인의 단독행위로서 의사표시 나왔어요. 나 얘 너무 사랑해서 다 준다 그랬어. 난 포괄유증. 의사표시 있죠? 법률행위. 법률행위. 근데 이거는 돌아가시는 순간 물권 변동돼요. 특정유증이면 딱 찍어준다 그러잖아요. 특정유증. 이럴 때는 등기까지 해야 돼. 딱 찍어, 그거 주니까. 근데 포괄유증은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 그래서 분명 의사표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 되는 경우가 하나 있단 말이에요. 예. 괜히 얘기한 것 같은데. 예. 다시 자 우리 요약집 63페이지 한번 보세요. 그것만 보고 쉴게요. 자 63페이지. 사실 오늘 등기 이 총론 이쪽은 너무 그동안 많이 한 거라서 예. 너무 한 얘기만 하면 좀 그래가지고 좀 재밌는 얘기를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안 재밌네 별로. 안 재밌네요. 예. 자, 63페이지. 이제 재미있게 안 할게. 이제 그냥 진도만 나갈게. 예. 63페이지에 가운데 심화박스 하나 있죠? 심화박스에 거기 2번 보세요. 심화박스 2번 보시면 포괄 유증 써 있어요. 포괄 유증. 포괄 유증의 경우에는 유증자의 사망시죠. 등기시가 아니라 사망시. 그죠? 자, 회사병도 마찬가지예요. 합병 등기한 시점이에요. 이전 등기시가 아니라 합병만 되면 자, 포괄적으로 물권 변동이 돼요. 소유권 이전 등기 안 하더라도. 그죠? 자, 근데 그 밑에 3번. 다만 특정유증. 특정유증 딱 찍어서 유언장을 딱 쓴 거죠? 예, 요거 준다. 예, 요때는 실질적으로 그걸 딱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래서 유증이 두 가지가 있어요. 특정유증은 등기해야 물권 변동되고, 포괄유증은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입니다. 자, 여기서 조금만 더 가요. 포괄유증은, 자, 포괄유증은 소유권 이전 등기입니다. 포괄유증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는 공동신청, 단독신청. 포괄유증으로 다 준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러 간대요. 자, 공동신청, 단독신청. 포괄유증은 공동신청. 자, 특정유증은 공동신청. 자, 포괄유증도 공동신청. 특정유증도 공동신청. 자, 유증은 공동신청. 유증은 무조건 공동신청이에요. 유증으로 이전 등기할 때는 무조건 공동신청. 근데 포괄유증은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되고 나중에 등기하러 갈 때 공동신청 가는 거예요. 특정유증은 등기 안 하면 내 거 아니에요. 특정유증이니까. 자 그리고 등기를 할 때는 공동신청으로 등기하면 내 거 되는 거예요. 유증 거기 조금 다릅니다. 다시 92페이지 잠깐 보세요. 92페이지. 92페이지. 자 92페이지. 자 92페이지에 참고 박스 밑에 보시면 자 92페이지 참고 박스 밑에 보시면 포괄유증하고 특정유증하고 두 개 써 있죠? 네. 자 포괄유증 수증자 유언집행자의 공동신청. 이 포괄유증은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 써있죠? 자, 그 밑에 특정유증 수증자 유언집행자의 공동신청 똑같아요. 공동신청. 근데 이거는 특정유증은 등기 하여야 물권 변동. 여기에서 살짝 차이가 나는 겁니다. 유증. 너무 어려운 걸 괜히 한 것 같아요. 예. 그거 보시고 거기 149페이지 문제집 149페이지 12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12번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자 우리 조금 쉬었다 갈게요. 쉬었다. 예.